엄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묵들로 매콤한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.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아주 든든한 밑반찬이 되거든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구독하기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어묵은 먹기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어묵에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1분간 그대로 두세요. 그래서 기름기와 첨가물을 제거해 주세요. 1분이 지나면 체 받쳐 주시고요.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. 양파 반 개는 채 썰어 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는 송송 썰어 준비해 주세요. 대파 반대는 이렇게 길게 반으로 썰어 주신 다음에 얇게 송송 썰어 주세요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 두 스푼, 진간장 두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맛술 한 스푼, 물엿 1.5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물 세 스푼을 넣어 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팬에 식용유를 둘러주세요. 양파를 넣어주시고요. 잘 볶아주세요. 양파를 어느 정도 볶아주셨으면 어묵을 모두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. 어묵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. 어묵이 노릇해지면 고추를 넣어주시고요. 양념장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빠르게 볶아주세요. 양념이 골고루 잘 배어들면 대파를 넣어주세요. 대파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돼요.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. 골고루 섞이게끔 살짝만 뒤적여주세요. 통깨 적당량을 뿌려주시면 매운 어묵볶음 완성!